본인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만지는 일 개통을 하죠? 그러면 아니요. 저는 일찍 결혼해서 가정 주부예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만지거나 뭐 이렇게 움직이는 개통 쪽으로 일을 가셔야 돼요. 네, 저 서비스 직종을 많이 했었어요. 그죠. 왜냐면 가만히 있는 사주는 못 돼. 그리고 칠성에 가물이 많아. 네. 그래서 내가 직성이 되게 빨라. 네. 그래서 뭐 신을 받아야 된다. 할머니께는 따라는 댕기긴 하거든. 아, 저요? 저를 제가요? 어플스 할머니가 보이긴 해. 감이 빠르긴 해. 어플스 할머니가 보이긴 해. 뭐 대신 불사가 아니라 어플스 할머니가 보이긴 하는데 유진 씨는 가만히 있으면 몸이 아파. 그래서 원래 움직여야 돼. 그리고 서방의 복도, 신랑의 복도 있는 것보다 내 자신이 많이 움직여서 내 자신 스스로 뭐 움직여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타고나기에는 돈은 많이 만지고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해야 돼. 내가 뭔가 움직여서 내가 팔다조를해서 나한테 뭐 진이 있고 그리고 많이 베풀고 살아야 돼. 제가? 사람도 좋아하고 네. 돈도 좋아하고. 근데 저는 막, 그렇진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야.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움직이고 내가 살아야 돼. 안 그러면은 내 재물자리에 항상 고갈이 돼 있어요. 아, 사람한테 베풀어야 그게 끊이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그게 내가 뭐가 안정도 찾고 돈도 모이고 일도 내고 뭐가 되는데 지금은 금전자리, 재물자리보다는 내가 뭔지 모르게 재미가 없어. 맞아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내가 그 슬퍼. 네. 내 마음 내가 모르겠어 지금. 저는 늘 슬펐던 것 같아요. 웃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우울함이 90%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괜찮아 보이고 밝은 척 하는데 그게 타고난 태생이 그래.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야? 내 태생이 그래서 직감이 빨로. 그리고 본인은 기도 많이 하고 살아야 돼. 저 왜 제가 그런 줄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소통과 신과의 소통이 있는데 나는 신한테 많이 귀의하고 신령님께 많이 기회하고 조선님께 많이 기회해서 내가 많이 절이든 우리 애한테 법당이든 다니며 내가 무릎 제배하면서 내가 생기고 살아야지 내가 사는 게 재밌고 뭐가 신기하고 이런 데만 내가 왔다 가야 뭔지 모르게 내가 재밌어. 관심이 자꾸 가요. 사실은 안 그랬는데.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불리자가 뭐 내리자 무당을 만들자 들어온 건 아닌데 할머니가 들어와 있다 보니 내가 빌고 너가 살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직감도 빠르고 예감도 빠르고 촉도 빠르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내가 잘 가지고 살아야지. 그거를 잘 활용을 해. 활용을 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사람 상대하고. 그러면 그거를 안 하면 제가 우울해지고 그런. 눌리는 거야. 그리고 너는 안 바빠도 지랄이고 바빠도 지랄이야. 뭐가 그냥 뭐 하면 그 뭐야. 계속 내 속에서 그냥 괘씸한 게 올라오고 또 누가 뭐 안 하면 안 한다 계속 괘씸한 게 올라오고 이 속을 네가 몰라. 저는 제가 되게 성실히 착실히 산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그게 문제라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신께 조상께 귀의해서 많이 빌고 무당이 되는 아니고 법당에 촉 키우고 댕기면서 빌고 닦고 내가 공을 들이고 살아야 내가 나한테 자아성찰 나한테 뭐가 재미가 생기고 그리고 본인 일을 해야 돼요. 놀팔자는 못 돼. 정말 서비스업도 해보고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했지만 경제적인 자유는 사실 없어서 남편이 뭐 이렇게 제가 남편 복이 사실 없는 것 같아서 결혼 일찍 했지만 사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여지껏 살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사실은 조금 모으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투자 공부? 그게 잘 될까요? 안 돼요? 투자는 안 돼. 본인은 서비스업적으로 본인 어떤 장사를 먹는지 투자를 하게 되면 꼭 실패를 봐. 남신령이 앞장서서 좀 땅 귀신이 들어오면 그게 괜찮거든 투자가 그런데 본인 남신령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투자 이런 것보다는 본인은 난 매겨 살리고 먹이고 이런 신이 나한테 앞장을 서 있거든. 어떤 서비스. 그래서 그걸 개통을 해야 내가 괜찮아. 그리고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첫째는. 사람을 싫어하진 않는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쓸쓸하고 외롭고 그렇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좋아해야 모든 게 나한테 자리가 들어오고 많이 베풀고 많이 살고 이렇게 막
그 이렇게 살아야 내 네 돈이 내 돈이 아니라 살아야 나한테 돈이 모이고 집도 재물로서 나한테 장만하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그 사람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순간에는 모든 게 다 깨져. 그래서 지금 우울감과 네 재미감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열심히 살았잖아. 네 그거를 갖고 내가 살면 돼. 저는 앞으로 괜찮아질까요? 노력 많이 하고 살아야지. 많이 빌고 살아야지. 안 빌 수는 없어. 우리 우리 서씨 기주가 네 빌지 않으면 늘 일이 꼬여요. 안 풀리는 할머니 애는 뚜렷해. 꼬꽉 있으면 할머니 애는 뚜렷하게 보여. 뒤에 서 있어 할머니가. 저는 여기가 되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이게 태가 오래된 거예요. 고태가거든. 신령님 모시는 게 100년이 넘은 거예요. 고태가 옛날 적부터 모시던 할머니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말이 막 나오고 막 그러네요. 절대 속 얘기 잘 안 하는 스타일이야. 네, 저는 속 얘기 잘 하잖아요. 딱 다물어. 네. 동자 얘기 시작하고 할머니 둘이 손잡고 다니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은 아니야. 네. 그건 네 확실하게 알고 가. 네. 무당이 되거나 점을 보거나 그런 팔자는 아니지만. 네. 감은 좋지만 그런 것 같진 않다는 걸 저도 느끼는 것 같아요. 빌고 살아야 돼.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선생님이 몇 프로 빌어야 돼가 아니라 100% 빌어야 돼. 100% 그냥 뭐 줄력이 있어. 다 줄이 있다 다 빌진 않아. 네. 근데 그 신이 나한테 많이 감기는 사람이 있어, 식구들마다. 네, 네. 근데 우리 서식이주가 신이 많이 감기는 체질이야. 그래서 항상 신께 기유하고 네, 먹고 사는 거를 베풀면서 내가 누구 풀어 먹이면서 살아야 네 나한테 좋고 자손도 돈도 모든 게 다 나한테 기회적인 거나 모든 게 주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으면 항상 혼자야. 꼭 내가 사기를 안 당할 것 같거든? 네. 꼭 난, 누가 꼭 나 꼭 등쳐먹는 게 꼭 있어야 내 주변에는. 근데 제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안 돼도 내가 등쳐먹어. 그 사람 나 알면서도 내가 당해. 네. 근데 저는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봐요. 안 보는데 알면서 당한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면서 당하지 마라. 왜 당하고 있어? 아는데. 느낌이 오는데도 네 그래도 하면서 네 사람을 믿어버리는 게 있어. 네, 그러니까 내가 제가 베풀고 살아서 어느 정도는 내가 풀어먹여야 된다. 인간들한테 뭐 쉽게 해서 뭐든 주고 풀어먹여야 나한테 재물이 갖고 오고 네 할머니가 장사로 들어오는 신령이라 돈을 이렇게 재물로 갖고 오기 때문에 그냥 장사로 돈으로 벌어먹으면 먹는 어부라든 뭐라든 먹고 살면 괜찮아. 그럼 저는 뭐 금전이 막 힘들고 이런 노년은 중요한 아니야. 근데 먹는 어부를 해야 돼. 예를 들어 뭔데 식당이라든 뭐를 하든 네 먹는 업으로 해서 내 장사를 갖고 내 업을 갖고 내가 살면 괜찮은데 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사는 것보다 내 자신에 대한 삶을 살아 다 잘 살 수 있는 사람. 내 자가 독립이 되게 강해요. 네, 저는 이런 남을 따라가는 것 같긴 해. 아 그렇진 않은 것 같아. 네, 보이는 거는 그럴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네, 내 자아 독립 뚜렷해서 네 기문 기구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누구한테 쉽게 해서 그 성격이 그냥 아니야 딱 자른 성격은 아닌데 아니야. 근데 속으로는 그냥 씩 웃고 있어. 네, 웃고는 있는데 인상은 참 좋은 관상인데 네 절대로 자기 속에 있던 거를 절대 풀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서 그 모든 거를 네 풀어가는 스타일이면서 생각은 다 있고 해야도 다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먹는 어부나 뭐 투자나 이런 쪽으로 가게 돼서는 글문으로 그러니까 골문장 할아버지 들으면 그게 괜찮거든. 그런데 투자로 노르는 신이 아니야. 할머니가 직성이어서 매이고 풀고 그러니까 뭐 나를 보고 잡채를 만든 거 보고 선생님 만냐고 네 똑같은 네 그런 게 내가 좋은 거야. 신에서 그렇게 눈에 내가 좋아 보이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야. 아 요리하고 이러는 건 좋아는 하지만 장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그런 쪽으로 내가 업을 갖고 있으면 뭐 쉽게 해서 쉽게 해서 뭐 밥집 하라는 건 아니고 뭐 체인점이든 뭐든 편하게 할 수 있는 계통으로 해서 네 뭐 움직여갖고 하게 되면은 괜찮아. 눈치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좀 둔한 게 있어. 네 센스가 있는 것 같으면 둔한 게 있어. 네 멍 때릴 때 멍 때리는 게 있어요. 멍 때리면서 네 그것만 좀만 잘 다스리고 가면은 네 괜찮게 살 수 있어. 선생님 저는 뭐 주의해야 됐거나 그런 거 아이들 저는 사실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 일찍 했거든요. 제가 낳아준 부모랑 길러준 부모가 따로 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찍 결혼을 했는데 사실 남편한테 기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힘들고 외롭고 그랬는데 그냥 꿋꿋이 버텼어요. 그래서 잘 지내고 싶 마음이 강하고 이제 애들만 보고 살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냥 이 삶을 그대로 잘 유지해 나가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네 이미 통달했잖아. 근데 통달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많이 슬프고 외롭고. 그거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날 때. 네. 인생 살다 보면 네
잘 버티다가도 살아온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세월이 너무 내가 사무칠 때가 있어요. 네, 너무 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삶이야. 그게 시기야. 봄 못한다 가을 때 시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극복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늘 그걸 갇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항상 내가 갖고 가야 될 숙명이에요. 숙명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그 생각 항상 내가 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면서도 잘 살아온 것 같아도 슬퍼요. 성공이 생각도 그때 그 시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 네. 힘들었고 너무 그러니까 즐거워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뭐 감정의 변화가 많은 건 아니지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가도 그쪽으로만 틀어지면 순식간에 그랬다가도 또 다시 또 일어나 오뚜기야. 네. 오뚜기 같은 인생이야. 그렇게 넘어졌다가도 또 금방 또 일어나기 때문에 툴툴 털어 일어났을 때 내가 성공 가시를 달리냐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가냐 뭐니 뭐니 해도 있지. 네. 아 근데 그 복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응 노력을 하고 빌고 살면 가질 수가 있어. 할머니가 먹는 업을 좀 선택하세요. 네 그러면 저는 투자는 진짜 아니야. 그럼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다 괜찮으실까요? 선생님 뭐 제가 늘 저는 그 생각으로 살거든요. 엄마 아빠의 아니와 항상 아프다 그러지 않아? 네 많이 아프시고 좀 안 풀리시고 이런 걸 제가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많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고 골골 100년이고 타고나기가 입에서 내 팔자야 내 팔자를 하고 살아 그걸 제가 늘 보고 살았으니까 내 팔자야 내 팔자 보고 살다 보니까 그게 자기가 맞는다 그러잖아 자기 자신이 정정긍긍하고 살기 때문에 그거는 못 받고 태생이 그러신 거예요? 본인 태생이 아니, 입에서 그냥 그러니까 좀 즐겁고 해피하면 저도 행복할 텐데 왜 부모가 자식해야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 가난하다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네, 저희 부모님이 가난하진 않으세요. 근데 내 자신이 불행하다 생각하면 그건 한두 끝도 없이 불행해. 네, 그러신 스타일 맞아요.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야. 네. 있어도 즐기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만 하고 이러는 걸 제가 보니까 근데 저도 그걸 닮아가는데 깨치고 이러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래서 많이 베풀고 살라고 베풀고 좋고 그걸 즐기고 살라고 그래야 되고 남자는 원래 그냥 그 쉽게 얘기해서 비구니가 되든 내가 뭐 숙녀가 되든 업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업을 잘 닦고 업을 내가 잘 빌기만 해도 제가 좀 많이 나아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많이 빌고 하고 나면은 애들도 그렇고 좀 빌어주고 그러니까 빌고 살아야 그 모든 게 나한테 들어와서 재물이 되고 돈도 되고 일도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 그럼 선생님 제가 초년, 중년, 말년 있잖아요. 사실 초년이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럼 중년, 말년은 선생님이 용기를 좀 만들어 가면 사주가 제가 그렇게 좋은 사주가 아닌 것 같아요. 100% 좋은 건 없어. 사주가. 아니, 제 사주가 좋진 않죠. 좋진 않은 것도 있고 100% 좋은 건 없어. 근데 너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 같은 무속인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전만 보는 게 아니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굿도 하고 기도도 하고 빌어주는 거예요. 의지도 하고 싶고 그래서 만들어 가면서 그때 이런 게 힘들어서 또 새로운 귀인이 만나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빌어서 나의 없는 것도 팔려 내가 만들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귀에도 돈도 주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쭉 그렇다. 뭔가 베풀고 해야 된다. 네. 뭐 건강이나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도 될까요? 저희 머리는 안 아파요? 저 시야가 늘 흐려요. 그죠? 네. 지금도 보고. 선생님이 약간 몽환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꿈속에서 보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래요. 그 하는 게 있어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 다른 건 주의해야 될 것 같아. 머리가 조금 내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여. 뭐 머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뿌예요. 머리 쪽으로 조금 내가 타고나게 거기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당장 뭐 5, 6년, 7, 8년 세월에 몸에 칼을 내거나 뭐 몸에 크게 뭐 병상을 입거나 조금 장기 고장은 있겠지만 이게 뭐 병상에 누워있거나 그런 건 안 보이니까 뚝심 있게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애들 괜찮은 거죠. 애들은 크게 남편은 선생님 저희 이거 추가적으로 청약 언제나 될까요? 저희 집이 없어서 2년 더 기다려. 2년이요? 그럼 돼요 선생님? 제 이름으로 다 하는 건 아닌데 2년 더 기다려. 2년 있어야지 뭐 청약이든 뭐든 될 것 같아. 내 후년에 네 감사합니다.